박금숙이. 저도 가수인 줄 아시죠? 아신다고요? 네. 그럼 제 발표곡이 뭔지 아시는 분? 야, 애타는 사랑? 네. 오늘 저희 팬클럽이 와주셨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더 많이 예뻐져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주현미님 가수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많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JK 기획 단장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앞으로 공연 약속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행복하셔야만이 또 공연을 열고 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해주실 분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박금숙 타이틀곡 애타는 사랑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집 식구보다 친정 식구가 더 정겹고 좋은 거. 아, 회장님, 우리 팬클럽 회장님이십니다. 아유, 우리 팬클럽 회장님. 아우, 회장님 사랑합니다. 아유, 금숙이 안 주셔도 되는데. 아, 또 주신다. 아, 우리 팬클럽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같은 날 어머니가 생각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날. 그래서 요즘에 양이 작사, 작곡, 노래, 그리운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머니 같아서 제가 그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외롭게 살다가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또 우리 고모님 오셨네.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어찌해요. 야 나는 안 주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큰 사랑 우리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거우시면 춤들 많이 추셔도 괜찮아요. 연봉
이렇게 큰